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메기가 갑자기 알을 낳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애가 이번에 그 알을 낳은 메기 종류인 블랙 호플로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 거품집 지어서 알 낳는 걸로 한번 소개해드린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얘네가 계속 알을 낳을 것 같더니 지금 드디어 알을 낳았어요.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알몬드 잎 같은 잎사귀랑 비닐봉투 같은 거 넣어놨는데 옆에 거품들이 지금 많죠. 그 거품으로 지금 나뭇잎을 띄어서 그 밑에다가 지금 알을 잔뜩 놔놨거든요. 알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낳은 알을 이 수컷이 지키고 있어요. 보면 이게 수컷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예민하고 날카로운 상태인데 저 뒤에 있는 애나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암컷이요. 지금 저 뒤에 지금 짱박했는데 좀 나와볼래? Nope. 이런다고 나올 리가 없지. 지금 얘가 수컷인데 이 고기들 특징이 암컷은 모성이 거의 없거든요. 암컷은 알을 안 지키고 배가 고프면 자기 알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알 먹지 말라고 바닥에 이렇게 실지렁이 넣는 거고 저게 암놈이죠. 암놈은 가슴지느러미가 굉장히 작은데 순놈은 엄청 길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느러미 끝이 붉게 변해 있죠. 발전기가 돼가지고 그 부성이 거의 정점을 찍으면은 저게 엄청 붉게 타오르듯이 붉게 변해요. 지금 쟤는 부성이 거의 맥스를 찍은 상태고. 참 보기 편하죠. 얘는 지금 암놈인데 아무 색깔도 없죠. 진단도 짧고 배만 잔뜩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알 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모성이 거의 없어서 암컷들은 지들 알을 지들이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수컷은 부성이 엄청 가해가지고 알을 공격하는 대상이면은 자기보다 훨씬 큰 천적이라도 막 덤비거든요. 얘가 이빨도 없고 뭐 그렇게 위협적인 메기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온순한 걸로 알려지는 고기인데 알만 나오면 그래요. 부성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알을 낳은 그 비닐봉투인데 이걸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람이잖아요. 큰 손이잖아요. 얘네 몸 크기에 비해서 이걸 이렇게 좀 건든다 싶으면은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지금 장난 아니죠. 진짜 부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블랙 코플로가. 근데 우선 신경 쓰지 않고 한번 건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알이 붙어 있거든요. 이건데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노란색 뭐가 있죠.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이게 알이에요. 지금 알을 여기다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고 이 지금 알몬드 밑에는 훨씬 더 많은 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보이면은 좀 안절부절하죠. 자기 지금 알 건들까봐. 부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알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뒤집어져 있네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오지 말라고 물 튀기면서 위협하죠. 지금 부성이 지금 정점을 찍은 상태라 저런 거거든요. 얘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 그러지 정말 평소에는 온순한 물고기예요. 알만 나면 그래요. 아버지는 강하다더니 얘들이 딱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얘네 지금 알을 낳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막 건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이거 어차피 빼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을 또 그건 또 따로 찍을 건데 얘네가 지금 요 밑에 이 수컷이 요 밑에 낳아놓은 알은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오는 천적들 잘 막으면서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게 부화되는 순간 얘가 이걸 못 지켜요. 치어들이 어미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런 여과기 구멍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암컷이나 아니면 여기 바닥에 청소물고기 있죠. 이런 애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그럼 수컷이 지킨 건다 허사가 되거든요. 근데 알이 부화되고 나면 제가 잡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여기 이렇게 사이좋게 그 알이 붙어 있을 때이 잎사귀들을 전부 다 꺼내서 그 치어를 양육하는 다른 수조에서 따로 키워줘야 돼요. 이 수컷이 지키고 있는 거는 좀 뺏기가 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어들 잘 살리려면은 이걸 뺏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얘네 그 부성이랑 알 낳는 습성이랑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이거 영상 끝나면은 이 알들 다 건져가지고 이제 얘네 부화시켜서 키우는 것도 따로 찍을 거예요. 나름도 이제 번식기를 찍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기가 아까 난리 친다고 거품이 좀 유실돼가지고 거품을 다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얘가 거품 만드는 거는 공기를 대량으로 머금은 다음에 입안에서 자기 이제 타액이랑 섞어가지고 막그 입안에서 굴려서 거품을 잘게 부셔서 여기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품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품즙을 만들려면 아무 물에서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굳이 이 알몬드잎을 넣었잖아요. 탄닌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나뭇잎인데, 물의 그 경도도 좀 떨어져야 되고, 탄닌 수치도 떨어져야 되고, pH도 떨어져야 거품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나뭇잎을 넣어놓는 거예요. 지금 물이 갈색인데 제가 물을 잘안 갈아서 이게 단순히 갈색인 게 아니라, 이 알몬드잎에서 나온 성분이 좀 갈색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거품즙을 못 만들어요. 이 거품즙이죠.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요 블랙호플로 그알 놔가지고 수컷이 정석껏 알 지키고 있는 거, 필사적으로 알 지키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찍었고요. 다음에 또 얘네 알 부한 거랑 치어들 잘하는 거랑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